8월부터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뉴스플러스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우선 기내 반입이 안 되는 물건들을 이제 버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천공항의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 처리 절차가 압수 폐기에서 보관 택배 서비스로 크게 개선됩니다. 출국장 안에 마련된 CJ대한통운 한진택배 전용 접수대에서 물품 보관증을 작성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월부터 1년간 제주도 우도에 들어갈 때 렌터카,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됩니다. 제주시 우도면의 교통체증과 도로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인데요.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는 등록지가 우도면이 아닌 렌터카와 전세버스, 5월 12일 이후 우도면 지역에 새로 등록된 신규 대여 사업용 자동차와 이륜 자동차, 최고 속력 25km 이하인 이륜 자동차입니다. 또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는 부동산 전자 계약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 전자 계약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 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 우대와 중개수수료 무이자 할부 등 경제적 혜택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이었던 블라인드 채용이 8월 149개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됐고 9월부터는 663개 지방출자 출연기관을 포함한 모든 지방 공공기관으로 확대됩니다. 오늘 뉴스플러스에서 소개해드린 새로운 정책들 꼭 기억하셨다가 필요할 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